네, 오랜만에 폴 길버트 모델입니다. 중중자중 할 것 같죠?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중자중 할 것 같지만 중중자중 오늘 안 하겠다는 얘기군요.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중중자중 안 하면 또 뻔한 거 아닙니까? 중중자중 하면 또리라리라 또리라리라리라리 중중자중 아니면 또리라리라리. 아, 원래 했었어요 여기서? 네, 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중중자중 또리라리라 다 했어요 저도. 폴길버트 뭐 하면 뭐 별로 있나. 또 뭐 있을까요? 중중자중밖에 없어요. 중중자중 아니면 또리라리라 아닙니까? 아, 모두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요. 뭐 아빠 아니면 녹색이지 뭐. 그건 몰라. 그건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칠만한 게. 아, 자, 그렇습니다. 되게 뭐라지 이렇게 빈 곳을 노린 건데. 아, 규영 씨는 하나 더 노릴 수 있잖아요. 규영 씨는 테크니컬 디피컬티 할 수 있잖아요. 아, 맞다. 아, 했었죠 다. 네, 스케어리파이드랑 다. 네, 다 아, 많구나. 그렇습니다. 네. 어우, 좀 많이 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폴 길버트 거를. 네. 자, 그래서 폴 길버트의 오늘 시그니처 모델을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그니처랑은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걸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333이라고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거고. 네. 선생님도 처음 보신 거 아닌가? 처음 봤습니다. 네, 규영 씨도. 요게 이래서 이제 PG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PGM 폴 길버트 모델이죠. 폴 길버트 모델. 이게 제가 기타 100에도 네. 이 폴 길버트 모델의 PGM3를 여기다가 실었었는데 이 PGM3를 여기다가 이제 실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지금은 이제 폴 길버트가 시그니처가 다 사라졌었거든요. 그때 당시 2016년 네. 당시에. 그래서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이 한정판 제외하고 그냥 일반 그냥 정규 라인업에 있는 걸로는 PGM3와 FRM150밖에 없었어요. FRM은 그 특이한 모양으로 생긴 네, 그거 네. 있죠. FRM150 그거 두 개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PGM 시리즈는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해온 걸까 알아보자면 198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PGM100으로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다음에 PGM 100 이후에 PGM 200 나오고 300 나오고 301 나오고 400, 500, 800 요게 이제 스트랙 형태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뭐 교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었던 PGM들이 600, 700, 900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건 300이었고 그때 당시에 30. 30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네, 기가 막히게 네. 카피를 해가지고 30을 만들어요. PGM 30. 다들 정규 라인인 줄 알았어요. 예. 심지어 폴 길버트가 낙원에 왔다가 그걸 사갔대요. 이거 뭐냐고. 이걸 사갔다는 전설의 사건이 있죠. 예, 폴 길버트가 자기 짝퉁을 낙원 상가에서 발견하고 뭐 쾌재를 부르면서 사갔다는. 제일 유명한 저도 30. 외국 나갔는데 제 시그니처가 짝퉁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얼마나 네. 얼마나 뭔가 반갑고 네. 재밌고 그러니까. 싸고 그래서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PGM 30을 폴 길버트는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폴 길버트 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를 기록한 건 당연히 PGM 300이고요. 그때 당시에 PGM 300은 뭐 그냥 모델명뿐만이 아니고 이거 살려면 한 300만 원 있어야 된다더라라는 그 300으로도 되게 그 유명했었어요. 네.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이게 91년 동안 14년 동안 출시가 됐으니까 2005년까지 나왔던 모델이고요. 와, 최장수 모델로 기록을 가지고 있고 폴 길버트 본인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PGM 300이 PGM 100과 함께 최초 출시 당시 스펙을 재현해서 20주년 리이슈 모델로 따로 출시되기도 할 만큼 가장 강한 그런 좀 뭐랄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PGM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PGM 300 이 가장 유명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요 333은 애초에 기조 자체가 좀 다르다. 보통 이 PGM이 대부분 험싱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험험험을 갖고 있고 심지어 5단 픽업 셀렉터도 아니고 3단인데 각각 각 험버커를 셀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의도를 잘 모르겠는 예. 구성이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직접 쳐보고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33M이군요. 333M. 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333M. 모르겠다. 이게 AR이죠.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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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AR 붙여도 되고 AL 붙여도 되고 M 붙여도 되고요. 네. 생각은 모르겠다. PG. PGM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폴 길버트 잘 모르겠다. 픽업 잘 모르겠다. 아, 오. 픽업 잘 모르겠다. 픽업이 그냥 단지 세 개네. 333. 어, 네. 네. 픽업 잘 모르겠다. 333. 예.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스펙 살펴볼게요. 아직 스펙도 안 살펴봤네. 자. 뭐 한 거지? 자, 할인가 352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5mm, 12프레트 뒤뜰은 79mm. 엄청 두꺼워요. 네, 빠따네, 완전 빠따입니다. 빠따네. 실제로 잡아보면 79보다도 더 될 것 같아요. 네, 80 히스토리, 넘는 것 히스토리. 같은데. 네. 심합니다. 오우, 히스토리 느낌. 잡아보는 순간 약간 이 뭐야 이런 느낌. 자, 아프리칸 마호가니고요. 바디 그리고 4개는 PGM 5 피스 메이플 월런덱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M이네. M333M. 네, 333M. 네. 자, 저기 넥을 한번 가서 살짝 볼게요. 네. 넥 보시면은 5 피스 메이플 월러 월러샷 아주 가늘게 들어가 있는 네. 그 예전 네, 그 갈색 사인펜으로 맨날 얘기했었던. 자, 헤드머신은 곧도 MGT 락킹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이쁘다. 돌아와서 네,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엑셀러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3mm고요. 마카사르 에보니에 그리고 오.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장착이 이쁘네.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미디엄 점버 프렛 24프렛까지 있고요. 디마지오의 PG13이라는 픽업이 험버커가 이거는 패시브고 세라믹이고요. 세 네.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각각 픽업 하나씩 담당하고 있고요. 아하. 볼륨 하나 그리고 브릿지는 고도의 GT-C101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다다리오 010입니다. 자, 바로 010이에요? 네, 010이에요. 왜요? 009 느낌. 009 느낌이에요. 내게 두꺼워진 실제로 팬덤 세트는 010입니다. 자, 지금 팬더 크린톤이고요. 실력이 세진 않네요. 가운데 좀 조그마하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되게 소박한데요. 그러니까 홈버커 느낌 아니까 출력도 약하고 네. 단정 깔끔 소박 이런 느낌. 되게 약한 픽업인 거 같아요. 네. 약 많이 약한데요? 약간 반전 심한 네, 반전이 반전. 너무 두꺼워. 네. 저걸 중중자중을 쳐도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 맞아요. 지금 개인이 많지가 않은데 네. 아니, 적지가 않은데 네. 안 걸려 안 걸려요. 드라이하네요 사운드가. 네, 네. 드라이하고 좀 그 뭐라 그러지
오래된 기타 있죠. 한 20년 된 기타 소리나 힘 빠진 기타. 그렇군요. 네. 이거 어떻게 픽업마다 좀 사운드 성향이 개인에서 바꾸면 좀 차이가 나나요? 해보죠 뭐. 싱글에서 어울리는 노래들이 어울리는데요. 그거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폴 길버트가 기타를 그냥 본인이 그냥 네. 워낙 잘 쳐서 그렇지 사실 대단히 하이게인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마자를 푹꼭 치듯이. 네, 맞아요. 그 약간 게인이 좀 덜 먹어도 워낙에 기타를 잘 치니까 하이게인으로 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네. 이런 사운드로 칩니다 실제로. 네. 진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치기가 쉽지 않은 기타예요. 네. 이게 이걸로 또리라리 하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고 원래 또리라리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소리 나게 태핑이 편한 건데 이거 뭐 아무리 열심히 눌러도 안 나게 해놓고 이거 뭐 찍어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영 씨가 열심히 쳐봤으니까 네 한번 듣고도록 또리라리를 한번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리라리. 아이 또리라리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엄지로 이렇게 커버해야 될 부분. 이게 엄지가 안 나요.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지. 원래는 진짜 바람만 불어도 소리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소리 안 나지. 또리라리 네 예. 힘들었습니다. 그린틴티드 60s 마인드 네 녹색으로 물든 60년대 마인드 예. 네 60년대 마음. 자 요렇게 교영씨 멋진 시험까지 잘 들어봤고요. 요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폴 길버트의 시그니처 기타 중에 또리라리 치기 제일 어려운 기타가 아니었나. 가장 어려운 폴 길버트도 이걸로는 안 할 것 같아. 아이 또리라리 이걸로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폴 길버트 그 저런 거 구독을 해놨거든요. 네. 요즘 보면은 다 블루스 마이너인데 이런 톤을 많이 써요. 네.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좀 덜 먹은 여기다가 뭐 모듈레이션 되게 심하게 걸어갖고
예쁜 예쁜 소리 나고 막 돌게 돌게 해갖고 많이 쓰더라고요. 아 교육 씨 진짜 땀 나네. 아 진짜 진짜 고생했네. 333 때문에 엄청 고생했네.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제작 의도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다면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저는 약간 받아들면 좀 한동안 되게 그냥 멍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데. 네, 그런 약간 의리로 사는 그런 기타 같은데. 의리로 사는 아, 그런 폴기버트 기타. 아예 폴기버트 팬들이 사는. 네. 근데 이거 각 모으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네. PGM을 모으는 사람들 막 한 4-5대씩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뭐 의리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 되게 잘 쓰더라고요. 안 쓰면은 할 말이 없는. 그렇죠. 잘 쓴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는 되게 뭔가 야, 뭐 원 플러스 원 한 대 더 있는 것 같다 말했는데 이번 시간에 픽업은 세 개인데 뭐 어디다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쓰리 코드 블루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쓰리 코드 블루스. 알겠습니다. 블루스 기타가 아이바니즈에서 나오다니. 깨끗한데 빈티지 같은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네. 막 잡음 없는 빈티지. 네. 네. 잡음 없는 빈티지. 빈티지 좋다. 네. 잡음 없는 빈티지. 그러니까 네. 기타가 한 20년 이상 된 소리 나요. 네. 그러니까 픽업 날라간 소리. 날라간 소리. 네. 날라간 소리. 숨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잡음은 없잖아요. 깨끗한. 네. 저는 그 333의 그 어떤 성격을 좀 부여하자면 얌전 성실 소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왜 333이 없을까? 하나 더 하자면은 약간 진짜 출력은 싱글인데 네. 소리는 소리는 험버커라서 출력은 싱글 네. 소리는 험버커. 이거 얼마죠? 352만 9천 원. 어우 안 되겠다. 자 몇 대 몇? 네, 887.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약간 아무래도 가격도 워낙에 세고 352만 9천 원에 뭔가 의리 말고 나머지 어떤 구매의 매력도를 따져보자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굳이 약간 편의성이나 어떤 사운드 확실한 기조나 이런 것들을 딱 타겟팅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느낌.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PGM 333. 뭐 폴 길버트가 이 사운드로 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건 폴 길버트는 PGM 30에다가 똘똘이를 꽂고 쳐도 어마어마하게 잘 치게 들립니다. 좀 봤습니다. 그 PGM 네. 나오기 전에 핑크색 기타 알아요? 막 그 라카로 막 치라는 네. 그게 거의 10몇 만 원짜리 기타라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바뀌었어요. 네. 그때 선생님 직접 치는 거 보셨다고 똘똘이에다가 네, 그게 우리 그냥 그 패키지로 사면 주는 앰프들이 뭐죠? 그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 드라이브에다가 꼭 붙였는데 네. 뮤직맨 그냥 그 그냥 평범한 뮤직맨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좋은 곳으로 여기를 파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난다고 막. 네, 그거 그 일렉트릭 드릴송 네. 데디 브라더 러브라 리를 보인다는데 드릴이 없잖아요. 네. 그냥 피크로 하던데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드릴로 이렇게 이게 여기다 구멍 뚫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잘 치면 그게 뭐든 상관 없기 때문에 333도 잘 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삑사리가 하나도 안 나요. 네, 뭐 미친 네 정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역시 뭐 좋은 거 사봐야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결국에는 손이 아닌가 중요한 네.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 연습 열심히 하시고 폴 길버트의 PGM-333은 의리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점입가경 시리즈의 가 같이 보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아주 경을 칠 경이에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예. 네. 할인가가 무려 564만 9천 원. 아 엄청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이름과 잘 어울리죠. 만수? 예전에 것도 좀 워낙 비쌌긴 했는데 미샤 만수르 저거너트 HT7FM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이바네즈 아니고 잭슨입니다. 예. 조용히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